안녕하세요. 베란다 놀이터입니다. 너무 이뻐요. 요즘 장미의 계절이죠. 여기 보세요. 아주 예쁘게 이렇게 피고 있네요. 엄청 예쁘게 퍼지고 있습니다. 꽃도 예뻐. 꽃도요.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색감이 너무 이쁜 거야. 보세요. 여기도 이렇게 있어요. 아주 예쁘죠? 아, 꽃은 다 예뻐. 예쁜 장미꽃입니다. 예, 저기 넝쿨 장미 줄기가 퍼져가지고 이렇게 피는 거예요. 엄청 예쁘고 피고 있어요. 아우, 너무 이뻐요. 저기 멀리서 보니까 너무 이쁜 거야. 이쁘죠? 이렇게 쭉 가면서 내년에 이제 얘네들이 다 자라면은 여기 다 메꿔지면은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어딘가 하면요, 저기 간판 보이시나? 아, 여기 있는 간판을 보여드려갔네. 여기 보세요. 다돔농장 키핑동도 있고, 선인장 다육식물, 요렇게 재배도 하시고, 도소매도 하시는 다돔농장입니다. 아주 예쁘게 피는 장미꽃 보러 오세요. 다돔농장에 선인장도 요즘 꽃을 또 이렇게 예쁘게 피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네, 다육이 소개하러 갈게요. 어머, 얘가 이렇게 꽃이 피는 아이네. 저기 조그만 아이는 안 폈잖아요. 이게 이렇게 큰 아이는, 어머, 얘도 무거워야 이렇게 꽃을 나오네. 저도 몇년 길렀는데 꽃이 안 나오길래 너는 꽃은 안 피는 애냐 그랬는데, 어머, 얘꽃핀거 봐. 어우, 요렇게 예쁘게 피네요. 여기는 다돔농장이에요. 다돔농장에는요 이렇게 선인장도 이렇게 많아요. 쭉 엄청 많아. 이쪽으로도 쭉. 여기 수박에 저번에 여기 꽃이 다 폈었는데, 아유, 저번에 못 찍어갖고 요렇게 핍니다. 요렇게 예쁘게. 그래가지고 여기 노란 꽃이 아주 그냥 꽃밭이었었어. 완전히 요렇게 피는 수박이에요. 근데 얘는요, 이 모양도 이뻐요. 이렇게 모양도 수영이 요렇게 이뻐. 여기도 보세요. 수영이 이렇게 이뻐. 네, 멋진 또 수박도 보여드려요. 이제 다육이 소개합니다. 물을 예쁘게 들어가지고 우리에게 보답을 해주는 그런 다육이랍니다. 여기 얘 이렇게 이쁘게 물 들어가고 있죠? 와이 번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쁘게 물들죠? 아우, 요 입장 끝좀 보세요. 손톱 끝하고. 아이고, 예쁩니다. 아주 예쁘게 이렇게 자라는 아이. 얘는, 아, 얘도 3도네. 거진 3도. 네, 그렇게 했어요. 2도, 3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이뻐요. 물드는 거 봐. 너무 이뻐. 이렇게 잘 돌봐주면은요, 그 돌봐준 보답을 하잖아요. 우리에게 그렇게 기쁨을 주잖아요. 아주 예쁜 와이번이래요. 와이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근데 얘한 포트에 6,000원이래. 엄청 저렴합니다. 얘가 아주 애기는 아니고 묵은둥인데, 아우, 이렇게 또 저렴하게 판매하십니다. 여기 다돔농장으로는요, 다육이가 이렇게 많죠? 여기도 이렇게 많지요? 농장이에요. 그래서 도소매를 하십니다. 우리 화방하시는 사장님도 오시고요, 매니아님도 오시고요. 오셔서 이렇게 많은 아이들 중에서 예쁜 아이 골라서 가져가세요. 골라서 데려가시면은 어떨 때는 거기서 금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여기 얘는 아르바예요. 아르바도 이렇게 이쁘죠? 어머, 웬일이야. 핑크빛으로 물드는 거 봐. 아우, 착하다, 착해. 예쁩니다. 아르바 이렇게 있는 아이. 얘는요, 아르바 군생 만 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기요, 얘도 옆에 있으니까 보여드릴게. 아르제거든요? 아르제인데, 얘도 지금 이렇게 물 들어가는 거 보세요. 불긋불긋하게. 엄청 예쁘게 또물 들어갑니다. 얘는 완전 이렇게 군생이에요. 그래가지고, 다발이 이렇게 좋아. 보세요. 엄청 좋죠, 다발이. 이게 여럿이 이렇게 있으니까는 얼마나 큰지를 모르시잖아. 그래서 제가 하나 들어봤습니다. 요렇게 크고 좋아요. 그리고 짱짱해, 애들이. 저 군생, 저 묵은아이라. 이렇게 있는 아르제 만 원에 소개해 드릴게요. 그린베이도 보세요. 고상하게 물드는 아이. 얘는 뽀얀 분을 입어가지고 입장이 이렇게 연두색이 그렇게 분을 입으니까 아주 입, 저 고상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끝에가 이렇게 불긋불긋해져가지고 아주 예쁘게 또 보여주는 그린베이입니다. 얘는 14,000원에 소개해 드릴게요. 크림힐 소개해 드릴게요. 보세요. 고상하면서 이렇게 물드는 아이.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아우 너무 이뻐. 크림 있는 여기 있는 아이는 6,000원에 소개해 드릴게요. 얘도 묵은둥이랍니다. 새파랗게 있었던 엘사 글로우가 요렇게 물이 들었어요. 아주 예쁘죠? 돌봐준 보답을 하는 다육이랍니다. 네. 예쁘게 있는 요렇게 엘사 글로우 6,000원에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군생이에요.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자구가 이렇게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여기도 네, 엘사 글로우 6,000원에 소개합니다. 여기 엘사 글로우 또 보여드릴게요. 얘는 이렇게 초록이죠? 근데 당글당글 아주 이렇게 예뻐요. 솔방울처럼 이렇게 예쁘게 이러고 있어요. 얘 엘사 글로우인데 조금 전에 엘사 글로우 보여드렸죠? 아이, 다시 가서 보여드릴게. 여기 얘요. 보세요. 요렇게 이쁘게. 묵으면 요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다육이는요, 인내를 갖고 길러야 돼요. 엄청 예쁘게 요렇게 물드는 아이예요. 제가 보여드렸죠? 그렇게 물이 드는 아이예요. 아우, 군생으로 아주 이렇게 멋지게 있습니다. 더 묵어지면은 그렇게 예쁘게 물들 것 같아요. 엘사 글로우 이렇게 군생이 나이 17,000원에 소개해드려요. 블루 서프라이즈입니다. 이렇게 핑크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었죠? 엄청 예쁘게 물이 듭니다. 근데요, 블루 서프라이즈 제가 많이 다니면서 봤어도, 네, 철화는 또 여기서 처음 봅니다. 철화도 이렇게 나와요. 네, 아유, 농장 사장님들 대단하셔요. 이렇게 철화로 나온 블루 서프라이즈예요. 근데 얘가 이제 철화가 다 풀리면은 엄청 이쁘죠? 블루 서프라이즈는 이렇게 입장도 이뻐요. 하나하나 입장도. 저는 저 그냥 군생인 아이가 있는데 입장이 아주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얘는 철화가 이제 다 풀리면 그렇게 펼쳐지는 아이죠? 근데 얘는 핑크빛으로 이렇게 물도 너무 이뻐. 예쁜 블루 서프라이즈 철화를 35,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드래곤 보여드릴게요. 여기요. 네, 다육이 창 드래곤도 있잖아요. 얘는요, 바이솔 드래곤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쁘죠? 얘는 동영이잖아요. 겨울에도 그냥 노지에서도 그냥 견디고 그 다음에 또 일어나고 일어나고 그러는 애예요. 블루 드래곤 이렇게 이쁜 아이. 오, 얘는 아주 전체적으로 빨개졌네. 자줏빛이 이렇게 나죠? 네, 군생이 나이 16,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원종 폴리 린제 안 하거든요. 아이고 세상에 너무 이뻐. 완전 꽃 같으죠? 보세요. 아우 꽃이야 꽃. 네, 입장이 모여서 꽃이 되는 다육이긴 하지만은요, 요렇게 하고 보세요. 여기 보세요. 완전 꽃이잖아요. 요렇게 하고 봤더니 얘네들 아주 한 군생이 아주 꽃이야. 너무 이쁜 거예요. 아우 얘는 더 이뻐. 네, 원종 폴리 린제 하나 이렇게 있는 아이 16,000원에, 군생인 아이를 16,000원에 소개합니다. 얘도 보세요. 아주 예쁘죠? 레드 써니예요. 여기 입장 가장자리가 빨갛게 물들면서 이렇게 물들어가는 아이거든요. 근데 로제트는 이렇게 초록으로 쑥색으로 이렇게 있어요. 얘도 독특하면서 멋있지 않나요? 아주 멋있죠? 지금 얘가 이게 2두짜리 얘가 한 포트입니다. 이렇게 군생 한 포트 레드선 이렇게 있는 아이 14,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오, 레드선이 이렇게 큰 아이도 있어. 네, 먼저 주문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큰 아이 또 원하시면은 이런 아이 먼저 보내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큰 아이보다 달궈져야 이렇게 또 예뻐져요. 이렇게 달궈진 아이들. 네, 레드선을 14,000원에 소개합니다. 오, 개마우기 여기 쭉 이렇게 있었는데 다 빠지고 여기 몇 아이 이렇게 있네요. 근데 개마우기 너무 잘 자라고 있어요. 자구도 치면서 개마우기 이렇게 있는 아이 10,000원에 소개해드려요. 아유, 요즘 다육이 너무 이뻐져. 볼수록 다 이뻐. 브레이브 철화예요. 얘는 여기가 철화죠? 여기는 지금 철화가 풀린 거고. 네,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아직 덜 풀렸어요. 여기 이렇게 철화가 있습니다. 여기도 생얼이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는 이렇게 철화죠. 브레이브 철화. 아,
어우, 두수도 좋아. 어머, 얘도 보세요. 이렇게 좋아. 생얼이 이렇게 앞에 딱 있으면서 여기는 부채꼴로 이렇게 보여드릴게. 어머, 수영 너무 이쁘네. 이렇게 있는 브레이브 철화를 10,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처음에 수입 들어왔을 때요, 입장이 타원형으로 갸름갸름하게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런 아이 하나 없나? 어디 보기 요렇게 요보다 더 갸름했었잖아요. 지금 이제 이렇게 동글동글해지고 있습니다. 아메치스예요. 아메치스는 얘가 묵은둥이 되죠? 여기가 포도송이 모양 땡글땡글해져요. 제거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몇년 길렀더니 아주 동그래가지고 동글동글하게 당글당글하게 그렇게 자라더라고요. 그러면서 색감도 핑크보라로 너무 이쁘게 물들었어. 수영도 아주 멋지게 그렇게 자기가 자리를 잡더라고요. 그렇게 자라는 아메치스예요. 얘도 군생으로 엄청 멋있죠? 여기 얘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아우, 얘 수영도 너무 이뻐.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아주 예쁩니다. 얘는 38,000원에 소개합니다. 방울복랑 금이거든요. 요즘 이렇게 이뻐져요. 얘가 더 이제 이뻐져요. 아주 얘는 색감이 환상적으로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아, 엄청 예뻐지는 아이. 방울복랑금 이렇게 군생인 아이를요. 6만 원에 소개합니다. 엄청 착해졌습니다. 내 수영이 여기 이렇게 멋있는 아이도 있어. 그죠? 여기 이렇게 자라는 아이도 있고. 6만 원에 소개해드려요. 여기 큰 대품으로 있는 아이는 8만 원에 소개해드릴게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뭐 자구만 이렇게 띄어서 여기 뺑 돌아가면서 자구네, 다. 자구만 띄어서 심어도.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겠죠? 저는 처음에 요만큼 있는 아이, 이렇게 입장 4개 있는 아이, 5만 원 주고 데려다가 길렀었거든요. 근데 지금 엄청 착해졌습니다. 여기 엘사 글로우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주 예쁘게 자라는 아이죠? 엘사 글로우 이렇게 외두로 있는 아이는요, 3,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근데요, 여기 얘는요, 웃자라는 그런 성질이 아니고 딱 여기 화분에 붙어서 그렇게 해서 자라거든요. 요런 아이들은 여러 아이 이렇게 데려다가 합식하면은 아주 예쁘게 그렇게 자랄 것 같아요. 엘사 글로우 이렇게 있는 아이도 3,000원에 소개해요. 환엽 포티마넨시스. 네, 이름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있는 아이 소개해 드릴게요. 얘는요, 더 이제 자라면서 묵은둥이가 되죠? 여기 입장이 통통하면서 뽀얀 분을 입는데, 이렇게 각진 듯 하면서 줄금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아주 멋지게 자라는 그런 아이랍니다. 가격도 착해. 환엽 토티마넨시스. 환엽 토티마넨시스. 어려워. 5,000원에 소개해 드릴게요. 초록이 녹용도 보여드립니다. 얘는 콩란이라고도 하지요. 얘는 이렇게 쭉 자라서 길게 그렇게 늘어져요. 그래서 얘는 또 행인거리로 이렇게 걸어놓으면은 아주 또 멋있게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얘는 한 포트에 2,000원씩 소개합니다. 어머, 어디서 향기가 나나 했습니다. 네, 여기 장미허브. 얘 건드리는 대로 향기가 나죠? 얘는 입장 이렇게 따가지고 차도 끓여서 먹더라고요. 장미허브도 얘도 이렇게 다발이 좋네. 이렇게 있는 아이 2,000원에 소개해 드릴게요. 코코 샤넬 좀 봐. 이렇게 이뻐지고 있어. 얘가 점점 더 이뻐지거든요. 코코 샤넬이에요. 여기 예음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쁘죠? 얘는 분 포함해서 36,000원에 소개해 드릴게요. 이쪽 하우스로 이렇게 또 들어왔거든요.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선인장이고, 네, 창이고, 다육이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얘가 있는 거예요. 루비도나 철화. 이게 수입 들어왔나 봐요. 뿌리 잡으라고 지금 화분에 심어 놓은 것 같으네. 요렇게 색감이 이렇게 이뻐가졌어요. 루비도나가 외도인 아이는요, 요 입장이 아주 통통하잖아요. 근데 이 철화인 아이들은 이렇게 자라고 있네요. 아유, 루비도나도 어떻게 철화를 이렇게 또 재배를 하셨나 모르겠네. 네. 얘는 이렇게 수입 들어와가지고 분에 심어 놓으신 것 같아요. 루비도나 가격이 안 적혀 있네요. 네, 마음에 드는 아이가 있으신 분은
캡처하셔서 문의하세요. 얘 좀 보여드릴게요. 아니 저쪽에서 저쪽이 길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가는 길. 그쪽에 들어갔는데 뭐가 불긋불긋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 와서 봤더니 어머 꽃을 이렇게 이쁘게 피고 있어. 어머나 세상에 너무 이뻐. 저기는 새송이가 이렇게 이렇게 다글다글 이렇게 피고 있네요. 얘는 또 이렇게 해서 줄기가 저리 가서 저 끝에서 꽃이 핀 거예요. 저렇게 여기 얘는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오고. 어머나 세상에 너무 이쁜 거예요. 선인장 철이라 그런지 꽃을 이렇게 이쁘게 보여주고 있네요. 근데 이름을 몰라요. 가격도 모르고. 마음에 드는 아이 있으면은 캡처하셔서 문의하셔도 됩니다. 보세요. 이렇게 쭉쭉 선인장 이렇게 있는데요. 아니 왜 여기다 얘를 이렇게 심어 놓으셨지? 요 틈새에서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가지고 이렇게 꽃을 핀 거예요. 네, 심 봤습니다. 여기 이렇게 초록인 아이들 요 틈에서 이러고 보니까 여기서 뭔가 이렇게 불긋불긋한 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심 봤습니다. 아유 재밌어요. 선인장 매니아님들은 또 이렇게 특이한 아이들 찾으시더라고요. 여기는요 원종 방울복란 밭이에요.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팔아도 또 나오고 그런답니다. 이게 원종 방울복란금이 지금 아주 예뻐지고 있죠. 이 색감 좀 보세요. 이렇게 예뻐지고 있거든요. 오셔서요 여기서 멋진 군생 그런 아이들 골라가세요. 여기서 밭에서 직접 뽑아서도 파시니까는 아주 멋진 아이들 이렇게 쭉 오셔서 예쁜 아이로 골라가세요. 방울복란금이에요. 엄청 예뻐지고 있습니다. 얘만 보면 너무 이쁜 거야. 이렇게 예뻐지고 있는 방울복란금이에요. 우리 화방하시는 사장님들 오셔서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오셔서 골라가세요. 매니아님도 오셔서요 찬찬히 보시고 골라가세요. 여기 어메이징 듀 얘는요 겨울에도 색감이 이러고 있어요. 빨갛게 아주 예쁘게 이렇게 보여져요. 이런 아이 데려다가 멋진 분에다가 심으면은요 또 이렇게 잘 어울리잖아요. 얘도 보세요. 얘는 자구를 이렇게 많이 치고 있네. 자구만 띄어서 심어도 또 개체수가 많이 늘 것 같아요. 이렇게 쭉 있어요. 이렇게 저기 끝에까지 이렇게 많답니다. 네. 여기 얘는 비목단 금이래요. 이렇게 있어요. 비목단 금이라는 아이입니다. 얘는 더 성숙해 되면은 엄청 멋있을 것 같아. 여기도 금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성숙해지면은 더 멋있게 이제 보여준답니다. 꽃대도 이렇게 올렸네요. 네, 꽃대도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여기 꽃 폈네. 이렇게 꽃이 폈습니다. 예쁘게. 네, 캡처하셔서 여기 이렇게 문의하셔도 돼요.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얘는 또 특이한 이름이네. 프리드리히금 그렇게 읽어야 되나? 프리드리히금이래요. 이렇게 있는 아이 쭉. 어머 얘는 또 자구를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자구를 치고 있어요. 가시가 독특하게 자라는 아이죠? 이렇게 얘는 가시가 쭉쭉 이렇게 뻗은 게 아니고 이렇게 저 고불고불하게 그렇게 가시가 이렇게 말려 들어가요. 이렇게 이렇게 또 이쁘게 보여주는 광자 금호래요. 여기 가운데가 이렇게 금색이 나오죠. 광자 금호라는 아이입니다. 예쁜 아이 또 보여드리고 남봉옥도 이렇게 보여드리고 쭉쭉 보여드립니다. 여기는 무슨 백조 은사 남봉옥이래요. 은색이 나오는 은사. 얘는 후쿠류라는 아이인데 얘도 멋진 농분에다 심으면 아주 멋있게 자라는 그런 아이예요.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오늘은 다돔 농장에 와서 또 이렇게 멋진 아이들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국민이도 많고 창도 많고 선인장도 많고 화분도 많고 다 도매하시는 겁니다. 도매도 하시고
소매도 하시고 쭉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풍경 화분이 이렇게 있죠. 또 여기는 하모 화분이 이렇게 있죠. 아우 하모 화분 이렇게 놓으니까 너무 이뻐. 저쪽에 보이시나? 저쪽에도 있어요. 이렇게 화분도 있죠. 다 도매도 하시고 소매도 하시고 그러니까 네, 우리 화방하시는 사장님 매니아님들 오셔서요. 예쁜 아이들 골라가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